지금 오늘 결전의 현장 프리밥 스튜디오에 가기 위해서 이제 코엑스에 나와 있는데요. 아, 저는 이제 가는 길이 저는 봉은사역에서 내려서 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코엑스 메가박스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들러 있어요. 누구 오나? 나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오늘 이거 시사회래요. 자, 이제는 결국 추운 곳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돌아서 오긴 했는데 이제 나가야 돼. 뒤로 돌아서 이제 머리 좀 가다듬자. 머리 좀 가다듬고 네, 왔고요. 아, 닉네임을 듣고 잠깐만요. 아는 BJ도 왜 이리 많아? 중학교 선생님처럼 생겼다고요?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 네트워크 지금은 살아있네? 전에 왔을 땐 끊기더니 님이래. 이렇게 스튜디오가 구성이 돼 있어요. 동은 먹을까요? 아니요, 사과류. 지금 철구님 왔네. 철구님 여기 있고, 지금 저 안에 또 누구 있나? 철구님이 왔으면 지혜님도 왔을 것 같은데, 지혜님이 아직 이름표도 안 챙겼네. 따로 오나? 그러니까 여기가 네트워크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야, 프리밥이. 아니, 방송을 위한 공간이라는데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 어떡해. 건물 이번에 공사할 때 좀 와이파이 좀 깔라 그래. 뭐 번호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참가 번호 없어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앉는 것 같아. 아, 네, 윤성님 오셨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분이 그 수학교육 방송하는 BJ. 저분이 수학교육 방송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사위 관련해서 물어봤었거든. 주사위 관련 물어봤었고요. 아직 자리 배정은 안 된 것 같은데?